그 아까 제가 가경훈 그 증인과 그 심문을 하면서 제가 이제 듣보잡이라고 표현했던 부분은 제가 유감을 표하고요. 장관께서 이게 지금 이게 마침 공방이라고 국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부가 정리를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회장의 친족인 조카를 인수위원장에 구두로 지명해서 운영한 것이 이것이 정관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정관 위반입니다. 정관 위반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곽용훈 회장은 제가 회장 곽용훈 씨인데 여기서 처음 보는 분인데 개인적으로 감정이 있어서 뭐 이런다고 한다는 게 이게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 가질 이유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장관께서 이게 정관 위반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자, 그러면 제가 곽용훈 회장에게 이게 본인의 위정이란 말입니다. 이 위정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마이크 좀 주십시오. 우리 장관님께서 뭐 정관의 위라고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장관이 이야기했는데도 이것을 못 믿고 또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정관의 인수위원장은 친인척이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런 문구를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위배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 그래서 제가 장관의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게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들을 수도 알겠습니다. 있으니까 저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관께서 그럼 잘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장관? 테니스 협회 정관 26조 2항에 회장의 친족은 임원이 될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걸 근거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아마 이렇게 친족이 인수위원장을 맡았지만 인사위원장은 임원이지만 인수위원장은 임원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부적절한 것은 분명하고요. 이 부분 임원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임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때문에 이게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체육을 전하는 차관님, 인수위원장은 임원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사건에 보면은 이렇습니다.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37조 제2항에 보면,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니스협회 인수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저희들이 볼 수밖에 없고요, 법 규정상. 그렇다면은, 현관 제37조 제2항에 따른 위원회로서, 대한테니스협회 정관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협회에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수 없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원이 아니고 위원이 될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대한테니스협회에서 회장의 친족을 인수위원장의 구두로 지명하고 운영한 것은 정관 위반으로 보여집니다.